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해파리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하이든, 숨겨진이라는 뜻의 공포게임인데, 이 게임은 정말 놀랍게도 스팀에서 1100원에 팔고 있고요. 이 게임을 다운받는 즉시 바이러스에 걸립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데 어떻게 게임을 시작했냐? 바이러스 걸린 채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컴퓨터가 고장날 수도 있지만 이 게임을 안 하면 유튜브 올릴 게 없어서 다운받았고요. 여러분들은 이 게임 꼭 하지 마세요. 바이러스 걸립니다. 일단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큰일 났다. 시작하는 법을 몰라. 이건가? 나 뭐 잘못 눌렀... 아 됐다. 어? 전화하고 있는데? 뭔 말이야? 일단 학교인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을 찾아볼게요. 과거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장 선생님은 대머리였죠. 대머리 교장 선생님을 찾아보자.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저희 게임 바이러스 걸리면서까지 깔았어요. 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지? 어? 아! 뭐야? 여기 저주받은 학교야? 왜 하필? 잠시만요. 문 열 때마다 바이러스 걸려요. 제 컴퓨터 괜찮을 걸까요? 없어요. 하지만 유튜브 각을 위해서 치료하기! 게임 튕겼어! 자, 여러분들 바이러스를 무시하고 게임을 켰습니다. 아! 아, 이제 약간 봤어요. 여긴, 어, 열린다. 어? 부적 같죠? 먹어야 되는 건가? 근데 안 먹어지는데? 부적이 안 먹어져. 부적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밖에 뭐라고 써있어. 뭐야, 여기 교실! 세상에. 무슨 말이죠? 되게 뭔가 잔인한 말일 것 같아. 막 죽어 이런 거 아닐까? 공포게임에 이런 빨간 글씨는 대부분 죽어, 막 너 때문이야 이런 거 아닐까? 갑자기 막 뜬금없이 1 더하기 1은 귀요미 막 이런 거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부적 먹었다! 아, 여기서 6장의 부적을 모으는 게 이 게임의 목적인가 봐. 이 학교가 약간 저주받은 거 아닐까? 내가 그 저주를 풀어주러 온 거지. 나는 퇴마사야. 나는 되게 멋있는 퇴마사 알죠? 나 되게 인기 많은데 나는 그 인기 많은 거 몰라. 막 옆에 여학생들이 저 오빠 멋있어 이러는데 난 내가 인기 많은 거 모르는 스타일이지. 일단 4층. 잠깐만!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못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 하이힐의 구두 발자국 소리? 방금 들었지? 야, 이쪽이야. 이쪽인지 사실 밑에 층인지 잘 모르겠는데 들려. 걔를 피해서 부적을 모아야 되는 건가? 어, 부적이다! 어, 아니네? 액자인가? 왠지 이 액자로부터 저주가 시작됐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저거 어떻게 읽죠? 어? 잠깐만! 이 액자가 이건데? 어, 뭐야? 어, 나 부적 썼다. 어, 부적을 모으는 게 아닌가? A few moments later. 이거 귀신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엔. 이거 발자국 소리도 그냥 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귀신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귀신을 안 마주칠 리가 없어. 한 번쯤은 마주쳤어야 돼. 아니, 차라리 귀신이 나왔으면 좋겠어. 차라리 나와서 날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거 내 생각에는 내가 난이도 설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지 않아? 이거 내가 귀신 안 나오는 모드로 켰나봐. 아, 차라리 영어였으면 뭐라도 할 텐데. 영어관이니까. 자, 일단은 귀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아니 근데 이거 뭐 귀신이라도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귀신도 안 나오고. 아, 얘는 뭐야? 왜 자꾸 따라 발작 소리 애였어? 어? 나 안 죽이는데? 뭐야, 정신 안 나와. 아, 나 죽었어! 아니, 무슨 게임이야, 이게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냐고? 어, 몰라, 나도 그냥 일단 해보고 있긴 한데. 비켜라, 나 기분 안 좋으니까. 나 뭐에 걸린. 오카기 결씨! 아, 난이도에 따라서 얘 이동속도가 다르네. 난이도에 따라서 얘 이동속도 달라요. 아까 엄청 빨랐잖아요. 지금 엄청 살짝 느리네. 제가 목각인형의 IQ라면 문을 못 열지 않을까요? 좋아, 들어와봐. 들어와. 어디가? 이쪽으로. 이쪽. 나 왜 죽었?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해파리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에코 공포게임입니다.
사실 이 게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찾기 귀찮았거든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이거 뭔 게임이죠? 누구 계세요? 어? 도둑 들었나 봐. 이거 봐. 뭔가 이렇게 되게 지저분해졌죠? 아, 눈이 너무 아파. 어, 지하실이다. 제가 봤을 때 이 집은 저주받았어요. 이런 집 구조 특성상 저주받기 쉬운 집이죠.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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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집 가자. 어, 여기 안 되겠다. 아니야, 가자. 대학교 등록금 내야 돼. 아! 왜? 왜 뭐가 뭐 있나 봐. 센서 있나 봐. 센서 부셔 줘요. 뭐야, 센서야? 아, 거지 같은 게임. 여기 왜 센서가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무서운 거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놀래키기만 하고 하나도 안 무섭잖아. 갑자기 게임 속에 게임이 시작됐어요? 힌트! 이프 띵! 어! 야, 힌트 보고 있잖아! 문 닫아! 문 닫으라고! 힌트 보고 있잖아! 아, 진짜 들어오지 마, 진짜로. 하하하하! 그니까 그 거지 같은 뿔을 잘랐어야지! 그런 뿔로 여길 지나올 수 없어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어디 가면 염소가 사람을 이길라 그래! 위로에서 네 개의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겠죠? 첫 번째 아이템. 빽빽.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런 공포 게임 한두 개 깨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하나 더. 두 개. 이런 게임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 이해할 수가 없구만. 세 개. 벌써 세 개 찾았습니다. 나 방금 어디서 먹은 거지? 네 개. 뭐야, 나 핵인가? 다 찾음. 뭐야, 돌아가래.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야? 쟤 나한테 오는 건가? 잠깐만, 저 친구 왜 이렇게 빠르죠? 친구? 혹시 대화하실? 오! 건질! 건질! 아! 미쳤나봐! 먹겠다! 아, 죽은 거구나. 이런 게임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고? 못 깨면 스킵하는 게 있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깰 때까지 하는 사람. 이거 하나 못 깨서 어려워할 순 없지. 먹지! 먹지! 어, 잠깐만! 제가 꼈는데? 하하하하하! 꼈구만! 좋아, 전자세 꼈을 때 빨리 나가야 돼. 클리어!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되려나? 어, 내 침대, 내 아름다운 침대. 드디어 이 악몽은 끝이야. 저 여기서 잘 수 있겠지? 뭐야, 또 게임이 있는데? 설마, 게임 안에 또 게임이 있는 건가? 있다. 134496. 134496. 오케이. 134496. 134496. 13. 13. 13 뭐였지? 134496. Nope. 아, 134496 끊어 가지고 134496. 됐어. 내가 틀렸다는데? 오! 아, 열린 소리가 났네! 이미 내가 푼 거네! 아니, 문 열렸으면 열렸다고 말을 해주지. 뭐야? Thank you for playing. 뭔 내용이야? 이거 깬 사람 있어요? 이거 뭔 내용이에요? 이 게임을 10일 동안 제작했다고요? 뭔 내용인데? 코가 커지는 내용이라고? 무슨 개소리야, 씨!